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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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어, 안녕하세요 팀장님. 어, 네. 반갑습니다. 야, 어, 축구 잘하시네요. 한번 슈팅 한번 폼만 볼게요. 폼만. 디딤발과 차는 발 사이가 너무 멀어요 지금. 아. 디딤발이랑 차는 발 사이가 멀면은 공이 어떻게 되죠? 뜨거나 불안정하게 엉뚱한 곳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장면님 축구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렇지. 그거죠. 아니 아까랑 똑같이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달랐어요. 달랐어. 확실히 달랐어. 똑같이 했는데. 패스 한번 해보세요. 패스. 그, 패스 살짝 저한테. 아 약간 패스할 때 너무 이 안쪽 발을 쓰신다. 이러면은. 어린이 축구예요. 어린이 축구. 축구 네. 우리 1대1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근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공격. 꽉!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갑니다. 이거 뭐 한 방 차면 되니까. 자, 예스!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들어갔어. 추억의, 추억의 골든. 좋은 제안이에요. 준비됐어요? 네. 어. 골든골! 아까 그렇게 축구 나한테 가르쳐주니 말이야, 정말. 아, 축구는 잘 못하지만 축구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주실 분을 모셔왔어요. 차범근! 차범근! 차범근 위원님! 진짜? 나올 리가 없죠.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꿀이에요 꿀.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지갑은 두둑해지고 더불어서 아들 또한 아 꿀이에요. 아 꿀이에요. 신문선이에요. 우와 진짜로 꼴렀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시안컵이 과연 무엇인가, 아시안컵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은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행어가 있습니다. 저희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꼬리에요 꼴. 꼬리에요 꼴 외치면서 오늘 힘차게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독단적 퀴즈 시작합니다. 아, 아 꼬리에요 꼴! 아, 꼬리에요 꼴. 아, 꼬리에요 꼴. 아시안컵에서도 이번에 한국 대표팀의 득점수가 골수가 많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아시안컵은요 이번이 벌써 17번째 대회입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시안컵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아시안컵 대회에서는요 1회 대회 우승국과 2회 대회 우승국이 똑같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59년 동안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 아 목소리가 돌아왔네요. 우리나라가 59년 동안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회 59년 만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강까지 그리고 결승까지 꼭 우승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안컵을 즐기기 위해서 아시안컵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시안컵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안컵의 의미,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우승 국가가 컨페더레이션컵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컨페더레이션컵은 과연 어떤 대회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한 대회인가. 첫 번째 퀴즈 드립니다. 다음 중 컨페더레이션컵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월드컵 1년 전 월드컵 개최국에서 각 대륙컵 우승국, 월드컵 전 대회 우승국, 그리고 개최국이 참가하는 대회. 2번 FIFA 랭킹 산정을 위한 대회 개수가 4로 월드컵 본선과 동등한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회. 3번 FIFA 월드컵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대회에 대한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월드컵.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이에요 정답! 댓글로 올려주세요. 정답이에요 정답! 8강에서는 이제 어떤 창과 방패의 대결이기 때문에 많은 골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어떤 그 황의조 선수의 특유의 골 결정력으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합니다. 이 영상은 성지가 됩니다. 아, 제가 또 너무 신문선 해설위원에게만 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차범근 전 해설위원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차범근 위원님, 이번 그 아시안컵 우리나라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모르겠어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선 해설위원님, 나와주세요. 이번 대회는요, 이 참가국들 그리고 선수들이 컨페더레이션스컵 참가 자격만을 목표로 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 대회 최초로 무려 총상금이 14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0억 원이 걸려가 있는 그런 대회고요. 이 참가국 수도 대폭 확대가 돼서 무려 24개국이 각 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참가만 해도 2억 원을 받게 되고 우승국은 약 55억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각국의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아시안컵 대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김태진 단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베스트 11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4, 2, 3, 1 전술을 우리나라의 기본 전술이라고 했을 때 단연 원톱은 누굽니까? 황의조 선수죠. 황의조 선수. 이 황의조 선수는 특별히 부상도 없고 몸 컨디션이 이 아시안게임 이후로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단연 손흥민이죠. 손흥민. 이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듬직한 수문장 김순규 골키퍼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과연 이번 대회 득점왕은 누가 될 것인가?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승 횟수와 별개로 한국은 다섯 번이나 득점왕을 배출해서 이번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아시안컵 득점왕과 인연이 없었던 선수는 누구일까요? 1번 최순호, 2번 김주성, 3번 이동국. 이동국.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득점왕은 누굴까요? 댓글로 올려주세요. 이게 누구 성대모사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시안컵 4강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어떤 조편성을 떠나서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실력만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단연 4강 후보 1순위는 한국이죠. 그리고 전대회 우승국 호주고요. 그리고 이란. 우리나라 진짜 이란한테 발목 많이 잡혔어요. 발목 잡혀가지고 이란. 자, 그리고 일본. 네, 그래서 한국, 호주, 이란, 일본 이렇게 조편성과 별개로 4개의 팀의 4강 진출을 제가 예상을 해보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조금 어떤 소망을 담아보자면 일본 탈락, 저쪽으로 탈락, 저 멀리 탈락해. 그리고 여기에 베트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대표팀 맡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베트남 팀을 응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호주, 이란, 베트남. 여기까지 김태진의 아시안컵 4강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신문선 해설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진 단장의 바람처럼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오를 수 있을지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베트남 골이에요, 골!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박항서 감독이 만들어낸 업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2018 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우승, 2번 2018 아시안게임 4강 진출, 3번 2018 AFF 스즈키컵 우승.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베트남 파이팅, 박항서 파이팅, 신문선 파이팅, 김태진 파이팅. 골이에요, 골! 축구란 게 참 매력적인 스포츠 같아요. 이 23명의 개성 강한 선수들이 한 팀이 돼서, 그리고 또 코칭 스태프의 지도에 따라서 약팀이 되기도 하고 강팀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축구라는 스포츠, 유기적인 조화가 아주 멋들어지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스포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수는 없겠지만 이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선수들을 모아서 완벽한 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메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축구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 언제나 축구 국가대표팀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독단적 미션은요, 아시안컵 결승전 진출할 두 팀을 예측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우리를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려줄지, 그리고 또 그 팀을 향한 여러분들의 개성 넘치는 메시지는 무엇이 될지 정답과 함께 댓글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셔야지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아시겠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슈팅 한번 날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강슛 날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또 똥볼이야? 아휴.